아내를 때리면서 한 대 때릴 때마다 코란의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코란 4장 34절에 보면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첫째는 말로 타이르고 둘째는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셋째는 때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란에 있는 그 구절을 외우면서 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때리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알라께서 허용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문화를 이거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가 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혼란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서양의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한 20년 살면서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유럽에서 이슬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계를 은퇴한 이유는 이슬람 문제를 바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봤는데 다문화 정책은 이거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 무슬림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오랫동안의 정치 생활을 마치고 아직까지도 충분한 통치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무슬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이분도 이슬람 때문에 정계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 브렉시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독일이 한꺼번에 무슬림 난민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무슬림 난민들이 굉장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이거 좀 나눠가지자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몇만 명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우리 그거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 라고 해서 브렉시트, 브리티시는 익시트한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영국은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이 무슬림 난민들이 엄청나게 유입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마다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 이건 무슬림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원리주의 이슬람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사회가 무너지고 테러가 발생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도 우리가 조금씩 우리 것을 양보하고 이웃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다 잊어먹게 생겼다. 무슬림들은 절대 동화되지도 않고 동화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계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라고 선언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이 문화다양성법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슬람 문화도 수용하고 동성애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유럽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망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유럽처럼 망가진 미래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7년간 대통령 역할을 했던 지스카르 데르뎅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작고하셨는데 작고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 정치 일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슬림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고하셨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과 이슬람의 율법이 우리 사회에 미풍양속과 얼마나 배치가 되는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이슬람 율법을 잘 연구해 보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슬람권에 20년을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깊은 깨우침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럽의 독일의 뮌헨에 있는 모스크의 이맘이었던 아부 아담, 셰이크 아부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정부를 대변해서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평화적인 공존 뭐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사람이고 늘 설교하면서 이슬람은 폭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에 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코뼈를 부러뜨리고 어깨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여러 군데 난자를 하고 많이 멍들게 했던 이런 구타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아내를 구출했는데 만약에 가만 두었으면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내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그렇게 때린 이유가 뭐냐 신문에 났는데 유럽에 많은 신문에 났습니다. 그 이유가 아내가 자기에게 서양식으로 살고 싶다. 서양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서양 문화처럼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내를 그렇게 코뼈를 부러뜨리고 어깨뼈를 부러뜨리고 그 칼로 난자한 그런 이유가 바로 아내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부타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때리면서 한 대 때릴 때마다 코란의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코란 4장 34절에 보면 네가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첫째는 말로 타이르고 둘째는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셋째는 때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란에 있는 그 구절을 외우면서 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때리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알라께서 허용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문화를 이거를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가 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혼란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서양의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하면 안 됐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이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슬람 나쁘다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혐오차별금지법 뭐 이런 법들을 만들고 문화다양성법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이미 유럽에서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테러를 해도 이슬람 나쁘다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일어났을 때 19명의 테러범들이
그 하루에 3,000명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빌딩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범인들이 19명의 무슬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무슬림 이슬람과의 전쟁이다 라는 이런 선포를 했을 때 전 세계 이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말을 철회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슬람 때문에 수없이 테러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종교를 나쁘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각 개개인의 잘못은 개개인의 잘못대로 처벌하되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슬람 교리에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인정하지 말아라. 그걸 알왈라 왈바라라는 이슬람 율법에 그런 게 있는데 이 이슬람 문화 전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될 때까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라 라고 하는 이 지하드 명령이 있습니다. 코란 8장 39절입니다. 이 코란 8장 39절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 중에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5%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들을 추진하고 성공시키려고 계속해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가 작을 때에는 평화를 얘기하다가 숫자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테러로 이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다양성법,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그리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각성하시고 유럽의 미래를 우리 유럽의 현재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지켜보고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